다음에 그 저희 그 전세권 무슨 건 전세권 이렇게 보는데 전세권에는 그러면 뭘 가지고 내느냐면 여러분 어쨌든 그 뭐 어쨌든 전세권 그지 무슨 건 전세권 그지 전세권인데. 382페이지 보세요. 전세권인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앞 시간에는 전세권 구조 그제 무슨 권 구조? 전세권 구조. 그럼 전세권에서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제 제목을 한번 적어보면 첫 번째 전세권 구조. 여러분 전세권 구조에서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누가 책임진다 빨리 전세권자가 그래서 필요비 없고 무슨 비? 유익비 어떻게 사용? 직접 쓰니까 금지 특약이 없으면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누구한테 나중에 종료 시에 전세금 달라고 할 수 있다? 양수인. 그지? 그거 하고. 자, 그러면 요 일부 전세권자. 일부 전세권자. 전세금. 세 번째, 전세권의 양도와 전전세.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세권의 소멸. 다섯 번째,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 요 다섯 개인데, 다섯 개. 이거 말고 많다. 근데 요 다섯 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여러분 자, 일부 전세권자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집이 있으면 여러분 방 한 칸에만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죠. 그 용인 물건은 전부 또는 뭐? 일부니까.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 여러분 만약 1번 저당권 2번 뭐 전세권 일부 3번 저당권 이렇게 되었을 때에 전세권자 자기가 기간이 제일 빠르단 말이지 기간이 만료됐는데 무슨 금을 반환하지 않더라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더라 일반적으로 전세금 안 주면 경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부 전세권자는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와 항상 경매라는 것은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자기는 요 부분에만 전세권 설정해놨지 다른 거에는 부분에 전세권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치니까 일부 전세권자 자신은 실행 경매 못하고 왜냐면 경매는 항상 얼마만큼 된다 전부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 자신은 실행 경매 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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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 저당권은 항상 어디에 미칩니까? 전체에 미치죠. 그럼 뭐 3번 저당권자 경매하든 1번 저당권자 경매하면은 그럼 전부 경매가 됐을 때 전부 경매 대금에서 자기는 배당받을 수 있다. 몇 순위로? 2순위로. 전부 경매 대금에 대해서 무슨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 다른 권리자가 실행한 경우 전부 대금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게 예? 그래서 여러분 앞에 주어 전세권자는 하면 실행 경매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실행했을 때 전부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그럼 만약에 전세권자는 일부 전세권자는 다시 주어 무슨 권자는 일부 전세권자는 실행 경매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다른 사람이 전부를 실행했다 전부 매각 대금에서 매순위로 배당 요새 매순위 2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세금은 반드시 요소인데 줘야 된다 그지 근데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돼야 되는 건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예? 되겠습니까? 예. 반드시 요소 줘야 된다. 근데
반드시 현금으로 줘야 되는 건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양도와 전전세인데 양도. 무슨 도? 시험 문제 나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와, 잘 봐라. 요 양도라는 것은 앞으로 임차권의 양도, 전세권의 양도, 양도하면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뭐하는 거? 이전하는 거예요. 예? 핵심 단어 무슨 성 유지? 동일성. 자, 그럼 좋다. 갑집에 우리 전세권자고 갑은 전세권 설정자잖아요. 예를 들면 전세금 1억 등기하거든. 전세금 양도는 뭐를 양도라노? 뭐를 양도라노? 어? 그럼 공부도 마찬가지로 자꾸 고민을 해봐라. 여러분이 막 하면 무조건 외우려고 달라들지 말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뭐냐면은 사람 교체. 무슨 교체? 교체인데 교체된 사람은 누구하고 똑같다 빨리? 그렇지. 전세권자하고 똑같아 이게. 다섯 자. 다섯 자 빨리. 동일성 유지. 사람 교체. 그게 양도다. 그게 양도다고. 나올 거 없지 뭐. 그럼 만약에 갑에서 병이 바뀌었다. 양도했다. 그럼 양수인이잖아요. 그럼 전세권자 여기 소멸하고 탈퇴하고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빨리? 양수인. 양수인은 누구하고 똑같노? 전세권자 똑같아. 전세권자처럼 설정자의 무조건 권리 의무 주장. 그럼 만약에 나중에 양수인 전세금 얼마 달라 할 수 있노 빨리? 등기된 금액 얼마? 1억. 그럼 자기가 1억 3천 주고 양도받아도 얼마? 1억. 7천 주고 양도받아도 얼마? 1억. 할 거 나올 거 없지 뭐. 전세권 양도는 그러면 요 양수인은 아까 좀 그럼 양도금은 양 요 딱 나온 거 양도금 제한 없다. 양도금은 얼마 주고 양도받았든 무조건 원전세금 누구하고 똑같으니까 빨리 누구하고 똑같으니까 전세권자하고 똑같으니까 등기된 금액 얼마? 1억. 1억 3천 주고 양도받아도 얼마? 1억. 7천 주고 양도받아도 얼마? 1억. 나중에 종료시에. 그럼 뭐 기간은 뭐 잔존기간. 무슨 기간? 잔존기간. 끝. 이게 양도다. 양도는 아까 무슨 그럼 임차권의 양도는 양수인은 누구하고 똑같다 빨리? 임차권의 양도는 양수인은 누구하고 똑같다 빨리? 임차인. 누구는 빠지고? 임차인은 빠지고 누가? 양수인이 누구처럼? 임차인처럼. 그치. 그거지. 그게 양도다. 그래서 양도 가지고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양도. 다시. 이제 양도는 요거 가지고 안 내고 요건 기본. 양도금은 제한 없고 등기할 필요도 없다. 그치? 왜? 원전세금만 받으니까. 무슨 전세금? 원전세금. 등기된 금액 얼마? 1억. 그치? 야, 그래서 요거는 양도에서 시험 문제 나온 거 요 제한 없다. 등기하지 않는다. 기간 잔존 기간이고. 자, 그럼 좋다. 전세권 있다 말이.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거든요. 깊이 들어간다는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누는 거지 이제. 어? 전세권은 몇 가지 기능이 있노? 두 가지. 용익적 기능, 그걸 사용수익하는 전세권이란다. 예? 공부 이렇게 하는 거다. 무조건 막 선생이 가르쳐준다고 해서 막 무조건 외우고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생각 안 하면 민법은 어렵다. 사용수익하는 전세권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용익적 기능이지. 그지? 오늘 좀 제가 천천히 하고 있죠. 지금 확 달려야 되는데, 그지? 사용수익하는 전세권과 그 다음에 이제 담보적 그걸 어?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말로 쓴다. 끝났을 때 돈 받는 거. 이건 무슨 적 기능? 담보적 기능이지. 그럼 다시
양도는 이전 뭐 바꾸는가? 사람 교체. 그치? 무슨성을 유지하면서 동일성 유지. 꼭 양도하면 동일성이라는 유지 저 다섯 자가 들어있어야 된다. 그럼 전세권의 양도다 하면 두 개 이전. 몇 개 이전? 두 개 이전. 전세권 양도라는 말 안에는 몇 개 이전? 두 개. 근데 사용 수익하는 것만 따로 떼어서 이전 못한다. 근데 돈, 전세금.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죠, 그지? 돈,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로 떼어서. 원래는 몇 개 이전해야 되고, 빨리 두 개. 근데 이제 분리해서 사용 수익하는 것만 따로 떼어서 이전할 수는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 돈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돈 받을 거, 만약 의리 받아야 되는데 병 너가 받아라. 됐습니까? 그 이전하더라도 돈 받는 것만 다른 사람이 받도록 하는 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조건이 사용 수익이 끝났을 때. 그래서 반드시 이건 뭐냐면 소멸, 종료, 만료, 해지, 예? 합의 해지. 이런 단어가 들어있을 때만 요 채권만 따로 떼어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쓰고 있는 중에 기간 중에는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면 OX, X. 그럼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또 소멸, 종료, 만료를 조건으로 따로 떼어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잘 낸다, 요거 낸다. 다시 몇 개 이전? 두 개. 그러면, 사용 수익하는 전세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세권 반환 채권만 분리, 양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이 뭐, 소멸, 종료, 만료 시에, 또는 기간 중에도 뭐, 요런 만료를 뭐로? 조건으로 하는 것. 그렇게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나중에 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말 쓰면서 안에 전세권 나오면은 요걸 가리킨다. 요거 사용 수익하는 전세권 이렇게 안 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전세권과 분리해서 하면 그때 숙자 전세권 채권 나오면서 전세권을 분리해서 하면 그때는 뭐 하는 전세권 빨리 사용 수익하는 전세권만 분리해서 양도 요 전세금 반환 채권은 요 전세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하면은 하는데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빨리 소멸, 종료, 만료를 조건으로.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전전세는 어떻게 하면 되노? 요는 아까 양도는 아까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는 소멸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누가 이전받는다? 빨리 양수인이. 근데 전세권자가 그대로 있으면서 전전세, 무슨 세? 전전세는 전세권자가 자기가 전세권 범위 안에서 이거 설정자고 다시 전세권 설정하는 것을 무슨 세? 전전세권자 이렇게 하나요. 계약 당사 전세권자와 그럼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는 소멸하지 않고 그걸 무슨 세? 무슨 세? 무슨 세? 전전세 만만세가 아니고 전전세. 그럼 전전세 하면 머릿속에 내내 치킨. 무슨 치킨? 내내 치킨. 내내 치킨. 무슨 치킨? 내내 치킨. 이렇게 하면 되네. 전세권자의 자기 기간 범위 내. 전전세 기간은 원전세권 기간 내. 원전세권 기간 내.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그럼 전전세권자도 쓰고 있잖아요. 돈 주는데 누구한테 주냐면 전세권자에게 준다. 무슨 금? 전전세금. 돈이 중요하잖아. 아까 양도금은 제한이 없고 등기할 필요 없고 원전세금 누구하고 똑같으니까 빨리 전세권자하고 같으니까 원전세금 등기된 금액 1억만 받으면 되잖아. 그지? 자기들 사이에 얼마 받은 거 등기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양도에서는. 근데 전전세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전세권자한테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전전세금은 얼마? 원전세금 기간 원전세금 범위 내
그래서 내내 치킨이 되게. 그래서 전전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내내. 원전세금 범위 내. 원전세금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하는 말은 내. 그래서 무슨 치킨? 내내 치킨. 그치. 그럼 자, 기간이 만료됐다. 누구한테 받아야 되노? 빨리. 전세권자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전세권자가 지체한다. 전세권자가 전전세금을 지체하고 있다.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있는데 조건이 여기도 만료해가지고 지체하고 있어야 무슨 소? 비로소. 그럼 만약에 일단 여기는 지체하고 있어도 경매한다 못한다?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만약에 기간이 종료하면은 전전세권자는 전세권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자기가 받을 수 있는데 여기도 주더라 안 주더라? 안 주더라 무슨 소? 비로소 경매 끝. 몇 개 지체? 두 개 지체 끝. 이거 딱 시험 문제 나오면 뻔하잖아요. 이런 거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하면은 무슨 사발 나는지? 죽사발 그지. 60점인데 뭐 60점. 내가 생각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럼 전전세는 딱 나오면 뭐 내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 전전세금 반을 지체한다. 즉시 경매 OX, X 몇 개 지체? 두 개 지체 해야 무슨 쇼? 비로소. 그러면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다. 법정 대리인이 다시 복 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법정 대리인이 자기 마음대로 복 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무슨 과실? 무과실이지. 그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전세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전전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있지. 그럼 했을 때는 책임 많이 진다 적게 진다? 많이 지지. 권한이 많으면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직접 해야 됩니까? 전전세 해야 됩니까? 직접 전전세 하면 뭐 많이 진다? 책임. 그래서 여기서도 잘 내는 게 전세권자의 책임. 요 특별한 말이 없이 전세권자의 책임하면 직접 사용.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 과실 책임.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이고. 근데 전세권자가 전전세 무슨 세?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 이런 말로 오면은 요거 잘 된다. 전전세 또는 임대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는 요거 가지고 낸다. 요거 면할 수 있는 있었던 요걸 없는 없었던 나오면 OX X 있는 있었던 불강력 손해. 불강력 손해에 대해서도 대하여 또 뭐진다? 책임진다. 요건 그대로 놓는다. 있는 있었던 긍정 됐습니까? 그거 끝. 그 다음에 전세권 소멸시는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관계 있다. 요거는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중요하다. 동시행관계 있으면 무슨 지체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예? 그러면 요게 중요하다. 이행지체 빠뜨리려면 동시행 관계 있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 빠뜨리려면 일방이 먼저. 그게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다? 먼저. 이행 제공해서,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해야 상대방은 무슨 지체 된다? 이행지체가 된다. 그럼 만약에 기간이 끝났는데, 뭐를 안 내주고 있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원래 전세금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이행? 동시행. 그럼 아까 동시행 관계 있으면 무슨 지체 아니다? 이행. 그럼 자, 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전세권자가 기간이 만료됐는데, 돈을 뽑아서 이사 가려고, 금방 말해놓. 뽑아서 이사 가려고 계속 살면서 전세금 달라니까 안 주고 있더라, 이게. 그게 지금 7개월이 지나도, 몇 개월이 지나도? 선생 7개월 어디서 나온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야. 어?
아, 7개월이 지났는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더라. 계속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무슨 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럼 이행지체 빠뜨리려면 일단 집을 비워줘야 된다. 먼저 집을 비우고 내용증명, 그걸 말소 등기에 대한 필요 서류 제공 이렇게 하는데, 이행 제공은 항상 내용증명 보는 거. 말소 등기에 대한 필요, 내가 지금 집도 비우고 너가 돈만 주면 내 서류 바로 준다 하는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그걸 이행 제공이란다. 이행 제공은 앞으로 내용증명 보낸 거다.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이행 제공을 했는데도 무슨 금을 반환하지 않더라,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더라, 무슨 소 비로소 이행지체, 그래야 경매할 수 있다.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아까 7개월, 8개월, 9개월이 시간이 흘러가도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무슨 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동시행.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말고 또 많은데 이제 너무 많이 할 수 없잖아요. 다음에 그 문제풀이 할 때. 그럼 자,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많이 전세권에 무슨 권 설정해놨다? 저당권. 자, 했는데 이 전세권은 본질은 용익이잖아요. 기간이 만료하면은, 자,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 소멸합니다. 그럼 저당권도 소멸하고. 그럼 일단 설정자는 돈 내줘야 되잖아요. 소유자. 설정자면 소유자잖아요. 돈 내주는데 무조건 누구한테 주냐면 전세권자에게 돈을 내줘야 됩니다. 그걸 뭐냐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말 쓰거든. 전세금 반환 채권을 누가? 저당권자가 미리 압류. 무슨 이? 미리 압류해야 된다. 무슨 이? 미리 압류. 무슨 이? 미리 압류해야지. 주기 전에, 자, 전세권자에게 주기 전에 무슨 이? 미리 압류해야지. 이미 줘버렸다. 저당권자는 아무 권리 행사 못하고 그냥 전세권자 계속 전화해가지고 휘발유도 뿌려놓고 돈 내놔라 하는 것밖에 없다. 주기 전에 무슨 이? 미리 압류. 자, 그래서 이제 문제하면 문제 풀린다. 문제 한 몇 개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 387페이지로 갑니다. 387. 찾습니까? 찾습니까? 네. 아, 이거 아직 숫자 못 찾고 이러면 막 눈에 띄잖아요. 흡착이 막 뒤집어집니다. 387. 갑니다. 다음 전세권 형성이 옳은가? 옳은 게 어렵다, 원래. 됐습니까? 예. 존속기간은 당사자는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최장기간 제한이 없다가 이거 뭐 있다. 아까 몇 년? 10년. 토지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1년으로 한다. OX, X. 뭐? 건물. 무슨 물? 건물. 그 다음에 3번 전세권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계약갱신청구는 어디냐면은 토지임대차와 지상권. 무슨 임대차와? 토지임대차와 지상권에만 있다. 요거는 갱신은 하는데 합의로 갱신한다. 권리로서 계약갱신합시다. 권리로서 계약갱신합시다 할 수 있는 거는 어디에만 있다? 빨리. 지상권과 토지임대차 비워줄 수 없는 경우에. 그래서 여기 갱신청구는 계약갱신청구다. 앞에 계약자가 생략됐다. 두 개. 그래서 1번, 2번, 3번 틀리고 4번.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나왔잖아요. 기간 정하지 않았다. 무슨 6으로 가야 되노? 66.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매달이 경과돼야 6월이 지나야 소멸합니다. 받은 날로부터 소멸하는 게 아니라 매달이 지나야, 6월이 지나야. 그 다음 존속기간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 기간은 이거는 등기법 문제인데 등기에서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사항과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등기하면은 대항적 효력이 있는 거. 기간은 100% 상대적 등기상. 기간은 등기 안 했을 때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고. 됐습니까? 등기하지 않은 경우는 제3자에는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다뤄진다. 뭐가 없는 것으로 다뤄진다?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다뤄진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5번. 그래서 여러분 기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다뤄지는 건 누구와의 관계? 제3자 등기 안 했을 때. 그 다음 또 법정 갱신되면 기간 정함이 없는 거로 되고, 처음부터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그런 경우는 다 어떻게? 나가세요. 나갑니다. 매달 66. 그치? 맞습니까? 자, 갑니다. 몇 페이지로 가냐면은 391페이지로 갑니다. 자, 전세권의 설명으로
이렇게 읽어야 된다. 전세권 오른 거지, 이렇게. 됐습니까? 전세권 오른 거야지.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시험장에 가면 무조건 떨어진다. 왜? 시간이 없어서. 딱 보고 눈으로 읽어야 돼. 전세권 오른 거. 전세권 만드니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건 함으로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OX, X. 그치? 기존 채, 건물 전세의 법정갱신. 아까 법정갱신은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야 되노? 건물. 토지는 법정갱신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법정이라는 말 붙으면 뭐 없이? 등기 없이. 요거 이번 짱짱짱 잘 나옵니다. 뭐 없이? 등기 없이. 법정이라는 말이 붙으면 100% 뭐 없이? 등기 없이. 요거는 변경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번 짱 중요. 3번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 뭐 토지든 건물이든 똑같다. 기간 정하지 않았다. 뭐 66. 무슨 6? 66. 각 당 6월이 경과해야 소멸통. 아니 통고 후 6월이다. 6월이 경과해야 소멸통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소멸통고 후 나가 계약하고 하자마자 나갑니다. 나가세요. 할 수도 있다. 하고 나서 매달 6월. 6월이 경과해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소멸 통고 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소멸 통고 후 매달이 지나야 6월을 지나면 전세권 만다. 소멸. 되겠습니까? 예, 3번도 틀리고. 4번 갑니다. 건물 전세권자와 자, 전세권자도 옆 뭐 여러분 상인관계 옆 토지 건물 들어갑시다 할 수 있는 것은 소유자뿐만 아니라 무슨 권자 지상권 전세권자도 들어갑시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준용되지 않는다가 이거 뭐 준용된다. 그 다음에 기간이 땡 용의 물건은 기간 땡 용의 물건은 기간 땡 하면 용의 물건은 뭐 한다? 소멸. 하고 이제 돈만 남는다. 담보적 전세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5번.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하나, 더, 없네. 없다, 그지? 넘어가고, 그지?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한 개 더 보자. 한 개 더 보자. 한 개 더 보자. 어디로 가냐 하면은, 여러분, 399. 무슨 99? 399. 9번 갑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은 틀린 찾습니까? 틀린 것입니다. 전전세 하면 내내 원전세권을 넘을 수 없다.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뭐 점유권, 본권 다 행사할 수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양도금지 특약은, 특약은 뭐 해야?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전 맞습니까? 예. 이렇게 딱 읽었을 때 표현해야 됩니다. 자,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해 놨습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자, 여러분, 존속기간이 만료하면은 전세권 소멸하면은 저당권은 소멸하고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뭐, 채권을 뭐 해야? 압류해서 물상대위. 채권을 뭐 해야? 압류해서. 근데, 거기, 만료되더라도 끊고, 만료되면 전세권 뭐 한다? 빨리 소멸하죠. 전세권 자체에서 실행할 수 있다. OX, X. 전세권 자체 어쩌고 저쩌고는 안 되고 전세금 반환 채권 요거 나와야 된다. 채권을 미리 뭐 해야? 압류. 그다음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 끊고 그럼 자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임차인이네. 건물 소유자는 토지 임차인. 건물 소유자는 토지 무슨 차인? 임차인. 하면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자는 그 건물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임차권에도 효력이 어떻게 한다? 미친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간다.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야 됩니다. 자, 10번 갑니다. 자, 원전세권자는 동의 없, 오른 것 찾습니다. 동의 없이 전전세,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금지 특약, 이런 말, 금지 특약이 없는 한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고, 전전세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가 아니고 소멸하지 않는다. 전기선 양도하면은 소멸하지만 맞습니까? 양도에서는 원전세권 소멸하지만 전전세는 원전세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건물 전세 법정갱신
법정 갱신되면 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2년이 아니다. 기간 정하지 않은 거로 되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양쪽 다 자유롭고 누가든지 무슨 6, 6, 6 오늘 했잖아, 그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용익 목적으로 자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뭐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대놓고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다? 있다죠. 그죠? 제3자가 점유하는 건물에 용익적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있답니다. 그죠? 전세권자니까. 무슨 권자니까? 전세권자니까.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전세권의 뭐가 없는 한, 특약이 없는 한, 사용수익의 필요비 상환은 청구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자, 전전세는 원전세권이 소멸하면 전기선, 전기선, 뭐 한다? 소멸한다. 전전세권자는 원전, 아, 자,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이 뭐 하지 않는 경우, 소멸하지 않는 게 기다렸다가 몇 개 지체? 두 개 지체 해야 경매할 수 있다. 그럼 원전세권이 뭐 하지 않았다? 소멸하지 않았다?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몇 개 지체? 두 개 지체. 몇 개 지체? 두 개 지체 하는 거, 그거. 그래서 요 5번은 아까 요 뭐, 요거 전전세금 반을 지체하고 있어도 여기는 아직 종료하지 않았다.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몇 개 지체? 두 개 지체. 그럼 그 5번은 핵심 단어가 원전세권이 뭐 하지 않은 경우, 소멸하지 않은 경우, 그게 핵심이지, 그지? 그러면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다시 합니다. 10번. 아까 4번은 아까 필요비 없고 무슨 비? 유익비. 그 다음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용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자, 어쨌든 용익 물권자는 소유자는 아니지만 용익권자도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인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 법정 갱신되면 기간은 뭐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기간은 뭐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하는 거 그런 거 그지? 그다음에 전전세 하더라도 원전세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담보물권으로 갑니다. 무슨 물권? 담보물권. 담보물권 가는데 그지? 여러분 담보물권은 우리 저번에 그 물권 변동할 때 있잖아요. 물권 변동할 때 원래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가는 물권 변동은 설정계약 플러스 뭐 해야 된다? 등기. 그지? 근데 등기 없이도 하는 거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거 용익 물권에서는 뭐 기간 땡. 기간 땡 하면 용익 물권은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 담보물권은 돈 갚았다, 책 완불함 하면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용의 물건은, 아, 담보 물건은 뭐 한다? 소멸. 그지? 예, 그거지. 그래서 담보 물건은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뭐가 있어야 된다? 채권. 채권. 뭐가 있어야 된다? 채권. 그래서 담보 물건의 주목적은 요 채권, 채권을 뭐라 한다? 피담보 채권. 그지?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나중에 채무자가 돈 안 갚아주면 찜, 물건을 뭐 해놨다가, 찜, 해놨다가 그 물건을 경매해서 자기 돈 먼저 챙길 수 있다. 무슨 채권자보다? 일반 채권자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경매가 되면 채권은 항상 어디로 가는 원칙? 끝순위.
근데 이제 주택이나 상가 이런 경우는 채권이지만 인도 신고 무슨 일자? 확정 일자. 그다음에 그 상가는 뭐 사용 뭐 사업자 등록 무슨 일자? 확정 일자. 하면 무슨 순위로 안 가고 끝 순위로 안 가고 후에 승인한 물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지? 일반 채권자 원래는 그럼 자 그러면 이제 담보 물건의 주목적은 나중에 채무자가 돈 안 갚아주면 돈 빌려주면서 물건을 뭐 해놨다가 찜해놨다가 돈 안 갚아주면 그 물건을 뭐 해서 경매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우선 변제 하면 항상 두 개로 생각한다. 후순위 권리자. 다시 뭐? 금방 뭐랬노?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 이렇게 한다. 우선 변제 하면 누구보다 우선 변제? 금방 가르쳐주셨잖아요. 뭐?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다시 우선 변제 및 일반 채권자 항상 일반 채권자는 무슨 순위니까 끝 순위니까 그런 게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 걸 기본 지금 됐습니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게 피담보 채권 거지. 예. 항상 담보 물건은 채권을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유치권 들어간다. 그럼 유치권은 뭐를 가지고 예를 설명하냐면은, 유치권은 뭘 가지고 예를 설명하냐면은, 뭐 가지고 하노? 시계 수리점. 시계 수리점 아저가 시계를 수리했습니다. 그럼 일단, 자, 담보 물건은 항상 요 채권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게?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 채권. 자, 시계 수리점 아저씨가 시계를 수리했습니다. 무슨 비 채권? 빨리 시계 수리비 채권. 무슨 비 채권? 시계 수리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뭘 점유? 빨리 시계 점유. 그지? 그러면 자동차 수리하고서 그럼 수리비 채권과 관계 있는 목적물 뭐? 자동차. 옷을 세탁하고서 세탁비 채권과 관계 있는 목적물 뭐? 옷. 그지? 그 다음에 건축업자가 건물 지었는데 건축주가 부도나갖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한 사람들이 그 건축대금 못 받아가지고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출입금지합니다. 한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유치권은 부동산, 동산 다 되고 유가증권도 되는데 그럼 유치권은 담보물권은 여러분 담보물권의 주목적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무슨 변제? 우선 변제인데 요 유치권은 무식하다. 유치권은 뭐하다? 무식하다. 유치권은 뭐하다? 위아래도 없고 우선 변제 없고 나 우선 변제가 뭐고 필요 없고 나는 뭐만 주면은 돈만 주면 물건 준다. 그럼 유치권은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유치권이 유치. 유치가 무슨 뜻이고 치사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치사한 거 있잖아요. 에? 치사하다 이러잖아요. 충청도는 그런 말 안 씁니까? 예? 유치하다 이러면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 쓰잖아요. 어? 그걸 이제 우리 경상도에서는 또 치사하다 이런 말로도 쓰는데 어릴 때 압니까? 그걸 유치하다 이러잖아요. 치사하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노? 뭐 쪼잔하다. 뭐 여러 가지 쓰잖아요. 유치하다, 치사하다, 쪼잔하다. 이게 그지? 어? 그런 어떤 유치가 아니고 여기 유치는 점유. 점유. 무슨 유? 점유. 무슨 건? 불건. 불건 쥐고 나는 이 물건에 지금 채권이 있는데 돈 받을 때까지 물건 줄 수 없다. 그러면 뭐 소유자가 오든 누가 오든 뭐 받기 전에는 돈 받기 전에는 법률상 안 주고 버텨도 된다. 유효. 적법하다. 뭐 받을 때까지? 돈 받을 때까지. 결련성이 요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불건 지고 돈 받기 전에는 안 줘도 위법, 적법? 적법. 그럼 돈 받으면 준다. 그래서 여러분 유치권은 담보 물건이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다. 근데 실제에서는 어디에서는 실제에서는 다른 권리에 뭐 하는 것과 다 우선한 거. 왜? 다른 사람이 뭐 심지어는 경락인이 와도 내 물건에 채권이 있는데 채권 변제 받을 때까지 물건 줄 수 없다. 버틸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론상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다섯 자 우선 변제권 뭐 없다 이렇게 하고 실제에서는 다른 권리와 뭐 하는 것 같다. 우선은 왜 다른 사람이 물건 받아 가려면은 뭐 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뭐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실제에서는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받는 것 과 같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경매를 딱 받았는데 가보니까 무슨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유치권. 그럼 그 유치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 사람들은 무조건 막 그냥 물건 점유하면 있으면 유치권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인지. 이걸 뭐 다섯 자 비담보 채권과의 결연성이라는 말. 반드시 물건과 관계 있는 물건. 시계를 수리하고 뭘 잡아놔야? 시계. 그럼 시계를 수리하고서 시계 돌려주고 카메라 잡아놓으면 유치권이 아니고 질권. 무슨 권? 질권. 그래서 유치권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한 개만 들으라 하면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 결연성. 그러면 이제 만약에 경락받았는데 딱 가보니까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결연성이 있는 건지 없는지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 또 경매 전에 발생한 유치권이다 갚아야 된다. 근데 경매 이후에 발생한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다. 뭐가 기준? 경매 신청. 다른 말로 압류. 경매 신청이 있으면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 뭐 어? 유치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뭐 할, 거꾸로 유치권자는 다른 사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근데 경매 신청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거. 그거고. 그 외에 그다음 뭐 어쨌든 유치권이 성립했다. 유치권. 유치권이 성립했다. 뭐 만약에 일반 그냥 묶어서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아까 경매에서는 경매 신청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 경락인이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되고 경매 이후에 성립했다. 유치권은 경락인은 갚을 필요가 없다. 반환해야 되고 그 다음 또 누가 오든지 뭐 먼저 성립했든 나중에 성립했든 나는 위아래도 모르고 뭐만 주면은 돈만 주면 물건 준다. 그래서 아까 다섯 자 우선 변제권 뭐 없다. 하고 실제에서는 우선 변제 받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또 유치권은 반드시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 그걸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 결연성. 그럼 시계를 수리하고 시계 잡아놨는데 시계가 필요하다. 아저씨 시계 주세요. 돈만 주세요. 돈은 없고 아저씨 내 시계 대신 카메라 맡겨놓을게요. 그럼 시계에서 카메라 바뀌었단 말이지. 하면 이제 질권화 하거든. 채권과 관계없는 물건 되면 무슨 건? 질권인데 질권화 하는 건 별도로 하고 유치권 기준 뭐가 기준? 유치권 시계에서 카메라로 바뀌었다. 카메라에 유치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무슨 성이 없어져서 결연성이 없 그게 무슨 대위성이 없다? 물상 대위성이 없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게 그게 이제 베이스고 그러면 이제 유치권에서는 유치권의 특성 들어간다. 무슨 권의 특성? 유치권의 특성. 유치권의 특성 들어가는데 잘 봐라.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다 모아보자 이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기본적인 거는 외워야 되는 거는 외워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외워야 되니? 유치권은 뭐 기억하냐면은 여러분 병의 시계를 누구 시계를? 병의 시계를 누가? 어리 빌려서 사용하다가 됐습니까? 어리 빌려서 뭐 하다가 사용하다가 뭐 했다? 고장이 났다 말이. 그럼 고쳐줘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고쳐줘야지. 그래서 갑이라는 시계 수리업자에게 맡겼습니다. 시계 수리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뭐 시계를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죠? 그럼 요거는 대금을 받아야 될 무슨 자? 빨리. 채권자 여기는 채무자 여기는 무슨 권자? 유치권자. 맡긴 사람을 유치권 무슨자 설정자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유치권 설정자는 무슨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고,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꼭 기억한다, 이게?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채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 수리하다가 보니까 채권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저당권은 처음부터 갑이 을에게 을 돈 좀 빌려줘. 좋다 빌려줄게. 너 돈 못 갚으면 어떡해? 어? 어, 돈 못 갚으면, 돈 못 갚을 때를 대비해서 담보물 제공해. 어쨌든 친구 병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럼 요 물건을 제공한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라는데, 여러분, 저당권에서는 설정자는 무조건 무슨 권한이 있어야 되냐면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권한이 있어야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유치권 설정, 아, 저당권 설정자는. 그럼 어쨌든 돈은 어리 빌리고 병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을 때 병을 무슨 보증인이라노? 물상 보증인, 물건으로 보증했다 이게. 어쨌든 이런 채무자와, 그럼 채무자 집에 저당권 설정하면은 채무자면서 저당권 설정자고, 그지? 그럼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다를 때 저당권 설정자를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그래서 어쨌든 물건을 제공한 사람 저당권 설정자라는데, 저당권은 처음에 채권이 발생하고, 채권 발생하기 전에, 채권 발생하고 너 돈 못 갚을 때를 대비해서 담보물 제공해. 너 돈 못 갚을 때를 대비해서 담보물 제공해. 그래서 물건 제공하는 사람은 무슨 거나 나중에 돈 못 갚으면 실행당한다는 거. 실행당한, 처음에 실행당하는 걸 전제로 물건을 잡아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에서는 설정자는 무슨 권한이 있어야 처분권, 일반 다른 뭐, 다른 담보에서는 대부분 담보권자는, 아, 담보권 설정자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지만, 요 유치권에서는 설정자는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소유자. 그래서 시험 문제 짱짱짱 잘 나온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나 누구 시계를, 병의 시계를 누가, 어리 빌려서 쓰다가 고장났다 갑에게 맡겼다 할 때 갑은 채권자면서 유치권자, 어른 채무자면서 유치권 뭐 설정자, 요거는 뭐 소유자. 그래서 유치권 설정자는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러면 요 갑은 뭐 어리 오던 병이, 병이 내 시계니까 돌려달라 바라는 무슨 절? 거절. 뭐 받을 때까지는? 변제 받을 때까지는, 뭐 받을 때까지는 변제. 만약에 경매가 됐다, 다음, 그럼 뭐 병이 소유자잖아요. 소유권은 꼭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저번에 했잖아, 공동 소유하면서 어디에 세종에 있는 거를 어디에, 어, 아니 서울에 있는 거를 세종에 있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다른 서울에 있는 물건을 세종시에 있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종에 있지만 서울에 있는 물건을 세종에서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가지고 있어도, 갑이 가지고 있어도 병이 정에게 처분했다. 새로운 소유자, 뭐 양순이 오든 종전의 소유자가 오든 채무자가 오든 변제받을 때까지 반환을 무슨 절? 거절. 유치. 그게 유치, 유치, 유치. 유치는 점 불건지고. 되겠습니까? 자, 그런 걸 기본 베이스로 까면서 유치권의 특성 갑니다.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한번 모아보자. 자, 그럼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부동산. 아니, 유치권은, 여러분, 만약에 그럼 채권이,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은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대요. 금방 보내도? 물건은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다. 피담, 그걸 법정 담보 물건. 법정 담보 물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다 되고. 그럼 일반적으로 부동산 물건은 등기하는데 세 번째 요거는 유치적 효력, AS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네 번째 뭐 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유치권은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반드시 뭐 하고 있어야? 점유. 근데 네 번,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요거는 뭐, 그럼 반드시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점유. 근데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무슨 점유? 간접 점유에 한 유치권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요거 짱. 자, 뭘 가지고 예를 드냐면은, 요것도 몇 번 시험 문제 나왔다. 나왔다, 이게? 응? 고급 시계 수리했다. 3억짜리. 얼마짜리?
3억짜리 시계수리 했다. 이게 도둑놈도 들어오고 강도도 들어올 것 같다. 이게 시계수리지만 씨. 그래서 불안해서 어디에 그 사람이 3일 후에 찾아간다 해서 그 은행금고에 대여금고에 맡겨놨습니다. 은행은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 시계 수리한 유치권자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 어디에 맡겨놨다? 은행. 금고에 은행 직접 유치권자 간접. 이건 유치권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습니까? 그러나 누구한테 돌려주고? 채무자한테 수리해가지고 채무자한테 돌려주고 채무자를 직접으로 하고 유치권자가 간접으로 하는 유치권은 될 수 없다. 잘 나온다. 그냥 막연하게 간접 점유한 유치권도 된다 하면 뭐 오. 근데 누구를 직접으로 하고 채무자를 채무자한테 돌려주고 채무자를 직접으로 하고 유치권을 간접으로 하는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냥 막연하게 간접 점유한 유치권 하면 뭐 오. 지금 그러나 누구를 직접으로는 안 된다. 채무자를 직접으로 하고 유치권을 간접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잘 된다. 그럼 점유하고 그다음 여섯 번째. 그럼 점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렸다 유치권 소멸한다 이게. 점유 상실했다 유치권 뭐 한다? 소멸한다 이게. 그럼 저당권은 등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추급력이 나는데 유치권은 반드시 목적물을 뭐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력이 없다? 추급력이 없다. 그지? 추급력이 없고 그다음 일곱 번째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게 과실 수취할 수 있다게. 가치를 수취권이 있는데 그건 무상으로 수취하는 게 아니라 수취해서 자기 거 먼저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자기 거 까면은 다른 권리자보다 뭐 우선 면제받는 것과 같이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 보죠. 완불함 영수증 받으면 담보 물건은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하잖아요. 그걸 부정성이라고 그러거든. 완불함 하면은 저당권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 소멸하잖아요. 그럼 요거는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잡아놓은 거니까 돈 갚아버리면 자동으로 유치권은 뭐 한다? 소멸하지. 그치?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승립했으니까 돈 갚으면 법률 규정에서 유치권은 당연히 뭐 한다? 소멸. 물건 안 돌려받아도. 그래서 담보 물건 중에서 무슨 물건 중에서? 담보 물건 중에서 부정성이 무슨 성이? 부정성이 가장 어떻게 하다? 가장 강하다. 담보 물건 중에서 부정성이 어떻게 하다? 가장 강하고 그 다음 아홉 번째 아까 유치권 설정자는 무슨 권 설정자는? 유치권 설정자는 무슨 권한이 없어도 되고 처분 권한이 없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다음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자, 열 번째. 자, 유치권은 무슨 변제권,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으면 11번째 순위도 없습니다. 위아래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자, 하지만 경매는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 경매. 그러면 여러분 경매 하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른 담보에서는 경매하면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경매다 말이지. 근데 여기는 자기가 무슨 변제권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없기 때문에 경매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간다. 그럼 굳이 경매할 필요 없지.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가고 가져간다면 무슨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우선 변. 근데 가면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을 때는 경매해서 자기 거 챙길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경매는 뭐 환가를 위한 경매 이렇게 한다. 저당권에서는 무슨 변제를 위한 경매?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고 여기는 경매인데 무슨 가를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 이거 뭐를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 하는 거 경매권 있고 그 다음 13번째 무슨 뭐 피담보채권과의 무슨 성? 결연성. 피담보채권과의 무슨 성? 결연성. 이세요. 결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교체됐다 유치권은 뭐 한다? 소멸. 그럼 새로운 물건에는 유치권 미치지 않는다. 그 14번째 그걸 무슨 대위성이 없다? 물상 대위성이 없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15번째 파산 시에 별제권 있고 파산 시에 무슨 권? 별제권은 모든 담보에서 다 있다. 이거. 그 다음 16번째 자 여러분 그죠?
요거 변제기인데 여러분 저당권에서는 변제기가 아까 저당권은 아까 경매가 무슨 변제를 위한 경매 우선 그 다음에 또 변제기가 되면은 경매에서 자기 것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저당권에서는 변제기가 실행요건인데 여기는 변제기가 되어야 유치권이 뭐한다? 승립하는 무슨 요건? 승립요건 하는 거. 무슨 요건? 승립요건. 그 다음에 17번째 됐습니까? 17번째 요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럼 처음부터 시계 수리하면서 아저씨 시계 수리하고 유치권 인정 안 해요. 시계 돌려주고 돈은 다음에 제가 드릴게요 하니까 시계 수리점 아저씨가 무슨 K, 오케이 할 때는 유치권 승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 배제 특약 어떻게 하다? 가능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18번째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됐습니까? 자 여기에 소유자가 자기 시계라고 소송 제기했습니다. 누가? 병의 시계를 누가? 어리빌려 쓰다가 고장나 맡겼다. 유치권자다. 그럼 소유자는 자기 시계 맞잖아요. 자기가 시계 소유권 확인 및 인도 청구 소송했단 말이지. 하니까 맞잖아요. 자기 시계. 그러면 판사가 그러면 요 갑이 판사님 저 사람 시계 맞는데 나는 지금 무슨 권자입니다. 유치권자입니다. 그래서 아니 수리비 못 받았기 때문에 시계 돌려줄 수 없어요. 하니까 그럼 너는 뭐 시계 돌려주고 너는 뭐 수리비죠 하는 뭐 상한급부 판결. 무슨 판결? 상한급부 판결. 이걸 일부 성소 판결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무슨 판결? 상한급부 판결. 무슨 판결? 상한급부 판결. 이거 일부 성소. 일부 패소 뭐 같은 말이다.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유치권은 뭐 하는 게 유치권이고 물건 반환을 무슨 절? 거절. 무슨 절? 거절. 여기는 유치권은 물건 반환을 거절이고 동시행은 아까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뭐 받을 때까지? 상대방이 채무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거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 유치권은 뭐를 거절? 물건 반환을 무슨 절? 거절. 동시행항변권은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너가 이행하면 나도 동시에, 너가 이행하면 나도 동시에, 너가 뭐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이행을 무슨 절? 거절. 그런 점에서 유치권과 동시행항변권은 동일하다. 이게 무슨 절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19번째 그러지만 유치권과 무슨 권과?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은 함께 발생할 수 있다. 항변권은 무슨 존? 병존 가능하다 하는 거. 이거 말고 많다. 근데 요 19개 정도 알고 있으면 시험 문제 나오면 거의 걸려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한 개만 찍으라 하면은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 결연성. 잠깐 쉬었다 합니다.